네, 저기 가시파리의 안드로페다 단장입니다. 그리고 집대석 안드레 선생님, 그리고 그 자매님 도사 선생님, 네, 네. 인사하세요. 다 인사 같이 하시죠. 네, 체력 그렇게. 가시파리아 프리시디움이 준비한 성탄절의 오픈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잠깐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스크루지 왕국을 일으킨 선왕 로베르토 3세, 선왕의 문화 동료 잔버 라인 공주, 공주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천사 지가리아와 부호사입니다. 옛날은 중세 유럽의 스크루지 왕국에는 라인 공주가 살았습니다. 라인?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공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공주가 왕국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은 공주는 삼촌들의 반란으로 왕위를 빼앗기고 저 시골로 보내져 젊은 시절을 유배생활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었어. 아야, 때를 기다리던 공주는 충신들의 도움으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왕궁으로 돌아온 라인 공주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착하고 순진하지 아니하였으니 자신을 유배시킨 삼촌과 장단들을 엄벌에 처하고 자기를 도와서 왕으로 만들어준 신하들의 말만 믿게 되었으니 장차 스크루지 왕국은 어찌 될까 말입니다. 공주님, 즐거운 성찬들을 말아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뭔 소린가요? 재정이 어려워 애지중지하는 에바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개 내지 못한 천한 것들에게 아깝게 무엇을 나눠준단 말이야? 택도 없는 소리 마오. 지금 백성들은 어려운 살림에 허덕이며 먹을 것을 나눠달라고 광장에 모여 아우성입니다. 내가 그딴 쓸데없는 것까지 신경 써야 된단 말이야? 잠만 알고 가서 세금이나 더 건너오시오.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된 줄 알아? 옳지 않은 얘기는 듣기 싫으니 약이나 먹고 잠이나 푹 자야겠어. 이리하여 공주로 남겨에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하였으나 잠은 오지 않고 선왕의 환영이 아른거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마, 지금 너는 뭔가 마음이 몹쓸 병에 걸렸구나. 어리석음과 권력에 사로잡혀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감언이설과 탐욕에 속아 눈이 멀었구나. 아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어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소? 어리석은 딸아, 지금 내 주변을 제대로 보아라. 배고픔, 민심은 분노하고 신하들은 자기 살길만 찾고 있는데 너는 한가하게 TV 드라마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버지, 저는 말이요, 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시오. 왕이 된 후 한순간도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한 적 없어. 나라 걱정에도 잠도 푹 잘 수 없어서 겁나 수면제를 달고 나오. 아이고, 불쌍한 공주야, 너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구나. 아유, 자꾸 뛰어 떨어지네. 너를 인도할 천사들이 곧 올 것이다.
전학이 사라지자. 잠시만요. 공주님 머리 좀 하고 싶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공주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로 인도하였습니다. 아싸, 여긴 어디지요? 아, 여기 어렸을 적 아빠, 엄마와 함께했던 행복한 크리스마스. 아, 그게요.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는 한 소녀가 선물 받은 장난감을 펼쳐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추억을 돌이키며 울먹였습니다. 왜 우느냐? 배고픈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라도 나누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돼서요. 천사는 공주에게 지금의 왕국으로 날아와 신하들의 하소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공주는 혼자만 웃고 다른 사람의 조언은 듣지 않아. 공주를 항상 흑백성 같은 얘기만 한단 말이야. 백성이 불만한 관심도 없어. 저러려고 왕이 된 걸까? 천사는 공주에게 미래의 공주 무덤으로 인도하여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공주는 부왕령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 그래 봐야 뭐해. 백성들을 돌보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자기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가버렸으니. 왕이 된 것을 막았어야 했어. 간신배들이었다여 백성들을 돌보지도 않고 선왕 이름에 목숨을 하나 두고 저세상 같지 뭐야. 공주가 불쌍해. 아무리 잘못했어도 화내지 않을 거야. 누가 귀가 달려서 괴로워하는 것은 공주 자신이니까. 꿈에서 돌아와 공주는 선왕의 품에서 참회하며 절규합니다. 아니야, 이건 아닙니다요. 천사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당신을 알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친절하신 천사님, 제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당신이 보여주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러려고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공주는 잘못을 누이치고 백성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을 하며 선왕의 품에서 마지막 수업을 거둡니다. Thank you.
잠깐만요. 너도 1학년이 보세요. 예비가 그러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좀 부족하지만 즐거운 시간 되셨을지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로.